미국 시간으로 20일부터 썬댄스 영화제가 열립니다. 지난해에도 송환, 바람난 가족,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등 많은 우리 작품들이 초청돼서 선전을 했는데요. 올해도 5편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화들인지 김유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Nestled in the tiny 국립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관문, 썬댄스 영화제. 올해 썬댄스 영화제에는 5편에 이르는 한국 영화들이 초청됐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월드 시네마 드라마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용희 감독의 여자 정예와 박철수 감독의 녹색 의자입니다. 올해 부산 영화제 뉴커런츠상 수상작인 여자 정예는 사랑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을 만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영화로 김지수가 여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김지수는 개막 전부터 썬댄스 필름 가이드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마술 같은 최면의 힘을 가진 연기자라는 찬사를 받은 김지수는 영화 데뷔작으로 국제영화제의 주목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견 박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녹색 의자는 원조교제로 만난 30대 유부녀와 고교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서정과 심지호 등이 출연합니다. 녹색 의자는 2년 전 두 달여의 촬영을 거쳐 완성됐으나 배급 등의 문제로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로 이번 썬댄스 영화제 진출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 정예와 녹색 의자는 같은 부문에 초청된 다른 14편의 세계적인 영화와 함께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썬댄스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되는 한국 영화는 빈집, 올드보이, 쓰리 몬스터입니다. 2004년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기덕 감독의 빈집은 주성치 감독의 홍콩 영화 쿵푸 허슬 등과 함께 프리미어 상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004년 칸 영화제 대상에 빛나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 한국, 홍콩, 일본 합작 옴니버스 영화 쓰리 몬스터는 미드나잇 부문에서 상영됩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김동원 감독의 비전향 장기수 다큐멘터리 송환은 월드 시네마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 출품돼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한국 영화들이 썬댄스를 빛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